모닝 콜. 2022년 최고의 기대작, 더 화려한 무대로 돌아온 뮤지컬 데스노트의 새 배우를 모셨습니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싱크로율 100%, 찰떡 비주얼에 좌중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 세밀하고 디테일한 연기로 극의 품격을 높여주는 멋진 새 배우 모셨습니다. 자, 김준수, 고은성, 강홍석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반가운데 지금 방송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요. 너무 반가워요. 다시 해볼까요? 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조심스러워서. 예, 더 나도 너무 반가운데. 막 괜히 좀 예. 네. 아이고 우리 근데 준수 씨는 예 2년 만이죠. 예, 모차르트 때 진짜 1도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얼굴이 똑같네. 저요? 예. 아, 다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뭐 너무나 은성 씨도 예. 예 은성 씨는 관리를 좀 더 했나 봐요. 저요? 예. 어 예 열심히. 지난번에도 했어요. 엄청 말라갖고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때 헤드윅 때 맞아요. 근데 뭐 별로 뭐 그때 좀 몸이 아팠을 때라 지금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 그렇구나. 와 여러분 오늘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홍석 씨 네. 아니 아까 바깥에서 이렇게 좀 대면대면해서 난 처음 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네네 한번 예. 뵀었었죠. 제가 홍석 씨 스타일 되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굉장히 연기자로서 개성 있고 네. 눈에 확 들어오는 칭찬해주셨어요. 예. 맞아 그쵸? 네네네네. 맞아 내 취향이 바뀌지 않아요. 어, 딱 느낌이 뭔가 존재감이 있고 딱 이러는데 예. 강렬하죠 인상이. 최고예요. 아, 예. 최고의 배우이십니다. 그러네 진짜 배우네. 사실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그러니까 성격이라서 우리 모두 낯을 가리죠. 네네네. 그래서 선배님한테 인사만 예. 깍듯하게 전혀 합니다. 몰랐던 성격인데요. 네네. 난 많이 가려요. 낯을 가린다고. 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낯을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그, 아니 그런 거지 아니라 이게 친해지면은 괜찮은데 아, 이게 친해지지 아, 않으면 맞아, 맞아. 근데 그건 저랑 저도 비슷해요. 아, 그래, 사실 그, 좀 우리나라 사람 다 그래. 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누나 뭐 선배님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셔서 아 처음 나오시는 분인가? 근데 왜 사실 또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바깥에서 너무 할 얘기를 다 하면 이 빨간불 켜주고 할 얘기가 없고 그때 그 감성이 아니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탁 터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석 씨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 살짝 라이브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섭섭해서 뭐 노래방 노래라도 하나 해라. 왜냐면 MR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랬대요. 네네. 예. 와 그래 우리 은성 씨는 네. 작년 여름에 뮤지컬 헤드윅 홍보차 네. 오셨고 또 준수 씨랑 홍석 씨는 거의 2년 만. 네. 근데 진짜 배우들의 얼굴은 좀 스톱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이상한 칭찬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딱 가장 스톱 대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고 그러네. 똑같으십니다. 제일 스톱이. 우리 준수 아까 뒷모습 보니까 엄청 말랐네. 저요? 예. 아, 그 모차르트 때 비하면 많이 말라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 끊임없는 자기 관리. 예. 하루에 한 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 요즘 다시 두 끼. 두 끼야? 놀이를 못 하겠어. 놀이를 못 하겠어. 배고파서. 야채와 뭐 단백질 위주로. 아니요. 네. 그냥 칼로리는 생각 안 하고. 칼로리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잘 그치. 먹고 잘 자는 게 그치. 가장 몸에 좋은 것 같아서. 맞아. 잘 자야 되는데. 네. 은성 씨도 잘 네. 먹고 잘 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끼만 먹었었는데 한 끼 먹으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 두 끼 딱 먹어요. 그 무대에서 얼마나 그 체력 소모가 돼요. 네. 근데 뮤지컬은 또 그런 것 같아.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는 감독이 원하는 샷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바스트샷이나 뭐 클로즈업이나 뭐 위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배우들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어디를 볼지 모르잖아요. 네. 발까지 다 보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대를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좀 체력을 더 많이 키우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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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훨씬 더 많이 키우시는 우리가 사실 딱 각 잡고 딱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는 거라. 네. 네. 그나저나 한 분 한 분 인사도 안 했네요. 자, 은성 씨부터. 아, 네. 자, 우리. 자, 가장 섹시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자, 하트 날려주시고. 자, 고 은성. 아, 그런 거. 예. 저, 아니. 자, 아, 하트를 날려달라고요? 하트, 키스, 윙크. 자, 뭐 아무거나. 아, 잠시만요. 자. 고등학생 역할이잖아요. 오, 정말. 그럼, 그럼. 어울리네, 어울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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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잘한다. 나 잘할 줄 알았어. 이래놓고 잘한다니. 그러니까, 안 한다니 지금 안 한다더니. 4종 세트를 한 거야. 네. 자, 칠세라. 자, 김준수. 우! 요즘 제가 밀고 있는 하트는 아 여기 어 아, 이거 이번 날개축제 하트라고요. 아 날개축제 하트 괜찮네. 오. 파닥 파닥 거리는 느낌. 네, 약간 그 파닥 예, 날개처럼 예. 이렇게. 자 아 이거 애기 아빠한테 이거. 예. 자 맞아 우리 홍석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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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겠다. 와 지금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네 살이요. 이거 애기한테 배운 거야. 그치 네, 이런 거 애기, 이런 애기, 거 이런 거. 오늘 유쿠 분장하고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 마침 또 공연이시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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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보통 그 공연이 월요일 날 없잖아요. 네. 오늘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예. 저는 오늘 공연이 없어요. 아 은성이는 네. 편하겠네 그러면. 아 그래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멘트야? 근데 심적으로 편하잖아요. 심적으로는 편해. 오자마자 은성아 부럽다 이러면서. 맞아. 심적으로는 편해. 뭘 따로 네. 안 하더라도. 네. 분장실 뒤에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 세 분이 아, 공연하는 뮤지컬 데스노트 그야말로 뭐 티켓이 없어서 못 보는 화제의 극이라고 지금 뭐 지금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 사실 이렇게 배우들이 홍보를 돌 필요가 없는 극 아니에요? 지금 뭐 티켓 오픈하자마자 전부 올 매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무보해 주신 이유는 뭐 홍보도 물론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최하정 누나도 뵙고 싶고 진수는 네. 멘트가 아니 완벽해 완벽해 그때 있고 이제 완벽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의 뭐 근황이나 뭐 생각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이 예. 좋은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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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완벽한 대답이었어 네. 정말 그 필요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그 이 뮤지컬 데스노트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4월 1일 날 공연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세 분은 전부 첫 공 하셨어요? 네, 네. 아, 다 저희 다 했습니다. 아우 난리가 났겠네. 아, 너무 재밌게 사실 관객분들이 존재해야 저희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예. 이제 가득 메워주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도 지금 환호성은 못 질르죠? 예, 네, 박수만. 네. 어,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아 이것도 못 하나? 박수만 치든. 네, 소리를 내면 안 돼. 일단은. 방역 지침은 그렇다고 아, 그렇죠. 네. 마스크 써도 네. 그래도 뭐 그 박수 소리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더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쳐주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거에 진짜 힘이 나는데 첫 공은 어때서 완벽히 완벽히 성공? 예. 그래도 순조롭지 않았나. 아, 예. 아무도 뭐 누구도 하나 뭐 대사 하나 틀리지 예, 않고 예, 잘 맞아요. 흘러온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첫 이제 막 그 매니아 분들은 첫 공연도 보고 또 마지막 공연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첫 공연은 사실 모든 게 아직 이렇게 뭐 안 익었지만 그 벅찬 그 설레임과 긴장감이 아, 있는 공연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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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첫 공연을 꼭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연만의 그런 긴장감이 네, 있어요. 네.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객분들도 그치. 같이 긴장을 느껴서 예,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마지막 공연은 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 공연은 많이 이제 이렇게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고 마지막 공연은 정말 예. 액기스? 마지막에 막 다 터지는 아, 그쵸, 그런 그쵸. 또 내일이면 이 무대도 없고 하니까 또 다 쏟아붓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홍석 씨도 이전에 데스노트라는 작품을 했었고 네. 예. 그래요. 홍석 씨가 2017년에 네. 데스노트 홍보차 출판사에 오셨는데 네. 그럼 이전 데스노트보다 훨씬 비주얼이나 연출이 화려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 극과 2022 데스노트 초연 재연 때는 조금 이 뮤지컬 데스노트가 연극적
이었어요. 좀 연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뮤지컬의 화려함을 조금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영상을 LED 영상을 바닥 그다음에 무대 뒤 그다음에 무대 위까지 이렇게 3면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 네. 안에서 영상이 막 화려하게 펼쳐지는데 특히 뭐 제가 이제 노트를 떨어뜨리는 씬 같은 경우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노트가 쫙 내려와요. 예, 도쿄 한복판으로. 그런 영상들을 막 쓰니까 영화 같은 느낌도 나면서 맞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도 나면서 네. 뮤지컬을 보는 어떤 그러니까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죠. 뮤지컬은 요즘 그 무대 보는 맛이 네네네. 연극이라면 또 다른 그 네네네네네. 화려함과 웅장함과 막 아주 환상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조금 네.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화려할 수 있고 이렇게 진짜 실질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맞아요. 정말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너무 보고 싶다. 네, 너무 괜찮습니다. 뭐 워낙 이게 데스노트가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극인지 좀 짧게 소개 좀 할까요? 은사님? 네. 데스노트 원작 만화와 그리고 영화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름을 쓰면 죽게 되는 그 데스노트라는 노트를 죽게 되면서 우연히 이제 주운 노트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그 천재 고등학생 그 야가미 라이토와 그에 맞서는 어떤 베일에 쌓인 세계적인 명탐정 L 그 각자의 정의의 그 자신만이 가진 정의 그것들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둘의 싸움과 그런 긴장감들이 아주 재미나고 또 유쾌하기도 하면서 또 긴장 스릴도 있고 그리고 음악들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 역을 맡으신 분이 은성이. 네. 그리고 명탄점 L 역이 준수 씨. 예. 그리고 홍석 씨가 사신 류크 역을. 네. 네. 그냥 저격들이네. 네. 맡았는데 사실 우리 데스노트 데스노트 왜 자신만의 또 데스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뭐 좀 이름 적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괜히 싫으면 막 어렸을 때 막 빨간색 글씨로 막 이름 쓰잖아 막 네. 그런 것처럼 인형 만들어서 막 네. 꽂고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저는 한창 데스노트에 막 이름 올리는 거 유행인 그 적 있었어. 네, 실제로 있었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까만색으로 노트를 사서 까만색으로 칠해서 만들었다고 거기다 데스노트로 적어서 고등학교 때? 예. 중학교 때. 그치 고등학생 하기엔 조금 좀 유치하지 않아?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난식으로 막 하고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막 화나면 어떤 종이에다가 몰래 막 펜으로 막 나쁜 말을 적으라 했는데 엄마한테 그걸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다시는 안 썼죠.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데스노트였죠. 맞아요. 춘수 씨는요? 저도 뭐 그러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실행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머릿속으로는 진짜 막 데스노트에 막 쫙 적어서 있다면 근데, 쓰고 싶다 뭐 이런 적은 있었는데 또 아침 되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예 데스노트. 자 그러면 2075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홍석씨 데스노트 넘버 중 놈의 마음속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불러주시나요? 김준수씨가 그동안 데스노트 공연을 많이 했어도 이 넘버를 부르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자 방송에서는 놈의 마음속으로 2075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그거를 불러주실 건데 어떤 넘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 넘버는 정말 제목처럼 L과 라이토가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캐내고 이제 염탐하고 뭘 서로를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넘버를 부를 때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볼을 핑퐁을 주고 받지만 무대에서 예. 예. 근데 뭐 실제 볼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핑퐁을 주고 받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테니스를 매개로 했을 뿐 매개체로 했을 뿐 사실은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진짜 이제 L 입장에서는 이 라이토가 진짜 키라일 텐데 키라라는 단서를 잡기 위해서 눈빛과 행동, 마음 그리고 일부러 져주는지 이기는지 이런 것까지 염탐하고 있고 또 라이토는 그 와중에서 L한테 추리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죠.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예, 서로의 그런 약간 눈치 싸움이 네. 약간 폭발하는 씬인데요. 실제로도 공연에서도 가장 좋아해 주는 신 중에 네. 또 넘버 중에 한 곡입니다. 예. 야, 그 긴장감과 어떤 그 연기와 그 노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어요? 아, 지금요? 예, 예. 오. 좀 덮을까? 목소리 좀 덮을까? 아니, 아니, 아니.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준수 씨가 설명해 주신 거 다 이렇게 담고 예, 한번 네, 들어보세요. 자, 헤드폰을 끼시고 자, 여러분은 지금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김준수 씨, 고은성 씨의 놈의 마음속으로 박수 청해 드릴게요.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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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와 더 깊이 빈 곳을 찾아와 자, 덤벼봐 뭘 원해 좋아 기라가 둘이면 죽일 수 있잖아 내 얼굴을 봤잖아 도대체 얼마나 눈치챈 걸까 보여주시지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봐 대바닥치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 속에 곧 터질 듯한 강한 에너지 날 죽일 듯이 불타오르는 그 눈빛까지 한 대 모아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너인 거야 벌써 미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자 모두 다 꺼내봐 그래 기라에 숨겨진 무기 사신이지 자 빈틈을 보여봐 공격을 하는 척 위장을 하고 방어를 하지 알겠어 다 보여 너의 마음 다 따라와봐 멈추지 말고 난 불꽃처럼 타오를 거야 저 하늘 아래 그 누구라도 나 관심 없어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세상에 우리 둘뿐 잠깐 정신을 차리자 이건 나답지 않잖아 안 돼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쫓아와 정말 집요한 놈이군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대받아치고 또 공격하고 정신 차리면 나 어느 순간 너의 의식 속 그 깊은 곳에 파고들어가 너의 눈을 모인 세상과 다 뒤섞이고 또 뒤엉키고 내 머릿속에 나의 의식이 비명을 질러 원하고 있어 너 하나만을 미친 듯이 반드시 그 시작을 뺀다 너의 숨통을 자 뮤지컬 데스노트 넘버 김준수 고은성 씨가 함께한 놈의 마음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와 아까 어떤 분이 아 5824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홍석 씨 네 노래 시작 부분에 음성 배웅님 자에서 끝난 것 같아요 예. 네 이걸 방송에서 듣다니 너무 좋네요 아 소름 끼쳐 자 음성 배우님 호흡 괜찮으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자 아 예 예 자
그렇게 공기가 많이 섞였었나요? 아니 사실 그 80% 사실 그 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뭐 사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앞에 붙는 말인데 그치, 이게 그쵸? 음이 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 들어 이렇게 할지 아니면 좀 자 이렇게 할지 말하는 듯이 할지 예, 자라는 단어가 그러네.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공연할 때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오팔 이사님이 그걸 딱 아시네. 그냥 자에서 끝났대요. 네. 소정인 씨가 방구석 일렬 최고 보는 라디오에 꽉 찬 비주얼도 너무 훌륭하고 노래도 완벽하고 진짜 최고의 방송입니다. 아, 네. 방구석 일렬 최고. 네 김미영 씨가 두 분의 눈빛이 장난 아니네요. 저도 모르게 온 몸이 힘을 주고 나도 그런데 온 몸이 힘을 주고 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진짜 이 넘버만 불러도 배우님들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몇 시간 동안 공연을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 대단해요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의 긴장감이 지금 살짝 모션을 해주셨는데 이제 테니스를 하는 네네. 그걸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볼은 없어서 네. 사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사실 제일 힘든 부분. 네, 제일 힘들어요. 네. 연습실에서는 계속 이거를 공연 때 할 수 있을까? 네.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계속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노래도 높고 네. 노래도 어려운데. 액션이 해야 되니까. 그 라켓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좀 무게가 있어서. 맞아요. 이게 그냥 휘둘러기만 해도 이게 막, 막 이 광배근과 이 삼각근이 막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이네요. 광배근. 아니 그리고 또 막 대충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네. 무대 올라가서 사실 이 넘버 끝나면 퇴장하고 싶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쭉 가야 쭉 돼요. 가. 네, 계속. 그러니까 두끼 드셔야 된다. 예, 두끼 먹어야 이것 되네요. 이것 때문에라도 예, 먹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7394님 질문은 하고 요 대답은 4부에서 드릴게요. 네. 네. 김진수 배우님이랑 강홍석 배우님은 데스노트를 계속 함께 하셨었지만 고은성 배우님은 처음이잖아요. 네. 세 분이 함께 공연해보니 어떠세요? 서로 첫인상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연은 처음이지만 서로 알고 계시진 않았었어요? 몰랐어요? 이제 네. 이름만 당연히 이제 유명한 오케이 이제... 좋아요. 고액이 4부에서 할 겁니다. 자 4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수씨 고은성씨 강홍석 배우에게 궁금한 질문들 혹은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조화점에 파워타이 원해 누나 I want a 과정 누나 원해 누나 I want a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최파타 커튼콜 뮤지컬 데스노트의 새 배우 김준수, 고은성, 강홍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빼주시고 세 분 더 가깝게 잡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7394님이 고은성 배우님은 처음인데 그 첫인상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이제 알고는 있어도 공연에서는 처음 보는 거. 그렇죠. 예. 공연장에서는 이제 이번 데스노트를 통해서 처음 같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국민 가수 프로그램에서 국민 가수에서 이제 출연자였고 제가 이제 그때 마스터 자격으로 이렇게 그랬구나. 그때 점수 어떻게 주셨어요? 저요? 예. 보시면 알지만 예. 다 불이 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거의 그때 또 처음 거기서 봤지만 은성이가 노래하는 걸 보고 저도 또 다른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은성 씨는 노래할 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무대를 휘어잡고 예. 예. 그 약간 또 다른 나라 말로 그치 또 막 할 때 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 다 어떻게 외워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봤는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일단 어때요?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 친구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연습하면서 많이 느꼈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제 국민가수 때 거의 저도 막 제 기억 속에서는 하트를 웬만하면 다 줬거든요. 좋아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날 줄을 그때 처음 몰랐으니까. 그러네. 예.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되돌아봤을 때 와 내가 그때 안 줬으면 어색할 나 만약 완전 어색할 뻔했게 대면 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응원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되게 기억에 남지. 아니 근데 서로 막 또 우리 은성 씨는 준수 씨 보면서 아 조금 뭐 좀 깐깐하실 수 아니 전혀 있겠다. 아니에요. 뭐 이런 선입견도 전혀 있고 진짜 완전 일단 우선 그 국민 가수 때부터 저는 애초에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뭘 제가 데스노트에 이제 저는 애초에 그냥 예선을 볼 때 저는 이미 그 데스노트 들어가는 게 그 돼 있었고 형님이 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사하면서 형 계시길래 이제 무언의 어떤 느낌으로 인사를 드렸죠. 네. 형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아, 진짜 좋게. 예, 그리고 차니까. 아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아프던 시절이라 그래서 사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못했는데 그래서 점수가 제 기억에 초반에 좋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이 저를 그 막 만약에 이 사람이 떨어지면 난 이 사람을 살릴 거라고 막 별을 치면서까지 저를 해서 제가 어떻게 알지? 예. 알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지. 왜냐면 그게 방송에 나왔나? 그게 방송에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날 아 여기서 내가 오늘 떨어지고 가더라도 연습실에서 이제 준수 형 만나면 진짜 반갑고 격하게 인사를 해야겠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 첫 곡 처음에 이제 예선인가요? 네. 그때 그 노래가 못한 게 아니라. 은성이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조금 담기가 좀 작은 노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잘하는 친구라고 있는데 이건 곡 선택의 문제다. 잘못됐다. 여기에서 이건 너무 아쉽다. 더 봐야 된다. 했는데 역시 저의 이제 판단이 틀리지 맞았죠.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은성 씨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왜 또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러면서 아 뭔가 살짝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몰랐을 때 막연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조금 뭐 이기적이지 않을까, 뭐 좀 건방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가 이제 너무나 없었고. 우리 홍석 씨는 어땠어요? 우리 고은성 씨. 사실 딱. 은성이랑 처음 만난 건 술자리였고. 아, 술로. 멋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은성이가 그때 한잔 맞죠? 우연히 아는 형님들과 같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먹으면서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 친구가 또 제가 공연하는 공연을 보고 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너무 잘 보고 갔다고. 그래서 저 그 기억이 남아요. 은성이가. 근데 이제 이번에 일요일 날 2회 공연 차에 딱 1막 끝나고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성아 한 달 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선배는 아니지만 아니 선배님 맞죠.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셋이 또 공연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공연을 했는데 1막이 딱 끝났어요. 근데 그 1막 동안 했던 모니터를 어떻게 녹음을 해서 그쵸, 화장실에서 이막하기 전에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을 또 쪼개서 모니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1막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 소리를 모니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랑 홍성이랑 밖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대기실 같이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이치로 배역 그 서범석 형까지 같이 네 명이서 대기실 쓰고 있는데 진짜 지금 크게 되겠다. 저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맞아. 그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제 노래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작품이 제가 연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큐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밀하게.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체크했던 거거든요. 우리랑 그 모니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은성 씨한테 느끼는 건 왜 이렇게 딱 외모나 이렇게 노래 실력으로 보면 그냥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뺀질 될 것 같고 타고난 그런 재능으로 좀 뺀질 뭐
막 공연 10분 전에 와서 아 뭐 이러면서 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예. 오래 가진 않지만 뭐 그런 오래 가진 않지만 응. 아니 절대로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예. 왜냐면 여기가 또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예. 예. 왜냐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재능에서 그 성실로 나중에 그게 딱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막 반짝반짝 한다고 한때 이러면 근데 너무나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네. 정씨가 자기가 하는 노래 막 차 안에서 몇십 번도 부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뭐 진짜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어, 노르웨이어 뭐 진짜 뭐 샹송 뭐 다 하더라고요. 요대송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네. 저도. 자, 여러분 이런 고수 세 분이 나오시는 데스노트. 아, 이제 제가 네. 형들을 첫인상을 그래, 얘기할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해 주고 그래, 맞아. 우선 저는 홍석이 형을 제가 이번에 작품에 처음 만났는데 아 정말 그러니까 저는 홍석이 형, 준수 형 이번에 작품에 처음 보는데 아 저는 홍석이 형을 원래 킹키부츠 때 룰라를 보고 예. 제가 좀 충격을 막 받고 집에 가면서 형한테 그때 형이랑 안 친할 때거든요. 아, 그냥 예. 연락처만 알 때인데 제가 장문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 거 너무 제가 느낀 어떤 소감과 무슨 독후감처럼 예. 형님 감사했죠.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네. 저는 이렇게 느껴졌고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았고 정말 고마웠죠, 너무 감동을 진짜. 받았다 오늘. 그래서 오늘 형님의 공을 보고 저는 더 열심히 뮤지컬 배우 그 길을 가려고 전 다짐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 꼭 공연에서 만나 형님 이러고 만났는데 만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습해 보면서 이제 저희 류크랑 라이토가 붙는 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가진 라이토 고민들을 많이 형한테 얘기했는데 형이 다 들어줘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받아줘 보고 가장 좋은 걸 같이 찾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말 되게 든든하고 아마 형이 연습이 없었으면은 라이토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네. 거의 같이 역할을 같이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습실에서 저한테 엄청 큰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준수 형은 네.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 어떤 식으로? 연습실에서 봤는데 이제 연습실에서 저는 실제로 노래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예. 이 준수 형이라는 사람이. 근데 연습실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연습실은 약간 지금은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요. 연습실은 공연에 오르기 전에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연습실에서 모든 영혼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기운을 뽑아내서 그 안에 연습실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고 나서 또 하고 다른 스케줄을 막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올라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다 똑같아요. 그럼 저분은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건가? 하는 건가? 어어. 뭐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집에 운전하면서 나는 연습실에서 지금 왠지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형들 지금 나보다 그 얘기 중간에 한번 나한테 하긴 했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 이제 연습을 실전처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요.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무대 올라갔을 때 목이 막 가고 그러면 어떻게? 근데 저는 또 안 그렇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이제 10년을 해보다 자기가, 보니까 노하우가 맞아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0303님이 지금 너무 스튜디오 훈훈한 거 아니야? 너무 훈훈해 야 진짜 야 우리 너무 훈훈해 야 이게 좀 약간 그래. 우리 약간 나 지금 나 이렇게 할 뻔했어 구름에서 좋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이렇게 할 뻔했어 지금 그리고 아니 단점이 없을까? 김다슬 씨가 다들 술 한잔 하고 온 거 아니죠? 낯간지러운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각자의 속마음을 드는 게 처음이죠. 그러네. 저도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연습 끝나고 하면은 이렇게 술 한 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2844님이 오늘 사랑하는 사이 특집이네요. 서로 잘못했고 그동안 사원했던 것도 한마디씩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진짜 요즘 참 센스들이 넘치셔. 근데 나는 준수 씨한테 좀 느낀 건 되게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맞아요. 좀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 생각보다요? 아니 그치 보통 이제 또 뭐 이제 아이돌들 요즘 뭐 워낙 뭐 매너도 좋고 뭐 특히 선배들한테 잘하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따뜻함이 준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가까이서 본 결과 사실 까칠이랑은 굉장히 멀고요. 그렇지. 근데 약간 우리가 왜 까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더라고. 없어.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약간 온성이도 약간 좀 약간 그런 까칠? 뭐 그렇게 없어요. 전혀
싸가지 뭐 이런 네. 것 같은 게 전혀 네. 없고 네. 너무 어, 연 너무 자기가 그 네. 노래 사랑하고 막 이런 거. 그럼 홍석 씨도 사실 약간 뭐 이렇게 좀 무게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후배들한테. 아, 네, 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편하게 먼저 어. 다. 근데 홍석 씨는 조금 친해지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야. 누나 누나 이러면서 좀 약간 예.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네. 정말 그런 어.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진짜 옥들만 모였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 공연이 난리가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1112님이 데스노트 마지막 공연입니까? 하셨는데. 아, 그러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오늘 왠지 안 보는 프리뷰 끝나고 오늘 첫 공연이야. 그래, 그래. 오늘 첫 공연이야. 이제 시작이야까지 네. 네. 그때쯤 다시 저희들이 어. 인상을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때, 아, 그러네요. 아. 그때 가서는. 네. 지난주 시작했고 6월 26일까지 네. 네. 서운한 거 이런 거 전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마지막 공연 때 한번 와서 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자 박민재님이 강홍석 배우님의 키라를 오랜만에 듣고 기분 좋게 귀가한 관객입니다. 아. 감독님이 사과를 던져주시는 연출도 있던데 혹시 사과를 못 받을 때를 대비한 연기가 정해져 있나요? 어머 이런 질문이 너무 좋다. 네, 네.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네. 근데 사과를 못 받으면 네. 그 초연 재연 때 한 번 더 네. 해가지고 뭐 한 번 더 다시 받기도 하고 네, 다시 받기도 하고 세 번까지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이게 또 라이브의 또 묘미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쇼 스타퍼 느낌으로 예. 좀 재밌게 좀 넘기는 것 같아요. 아 감독님이 거기서 이제 즉석에서 사과를 딱 던져주시는구나. 네. 네, 근데 연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걸 주서가지고 네. 에잇 이러면서 뭐 넘어갈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주는구나. 네네네네네. 지금 그걸 던져주시는 분이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세요. 예, 예, 유명하신 예.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신데 그 얘기 하셨어요. 사실 지휘하는 것보다 그거 던지는 그 하나가 더 떨린다고. 너무 떨린다고. 정말 떨린다고. 그래서 공연 전에 전화가 오세요. 홍서가 내가 오늘은 좀 잘 던져볼게. 아니 지휘 얘기는 안 하시고 다 던질 수 있겠지? 진짜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아니, 네. 저 그거 떨어졌을 때 좋은 애드립 생각났어요. 뭐. 사과 못 받으면 사과할게. 야, 네가 방금 전에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제일 어리잖아 우리 중에. 방금 좀 서운하네요. 근데 약간 사과해. 아니 근데 한 박자 쉬고 웃기는데. 사과해. 그래? 사과하게. 사과해. 좋아요. 자기 전에 생각나는 듯한. 우리 홍석 씨 목 많이 풀렸죠?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박민재님이 감동받았던 그 넘버. 오늘 키라 이거 못 들을 뻔했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강홍석 씨의 키라. 여러분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네. 키라가 정말 키라 막혀요. 데스노트 우리 사신들의 하루 일과는 도박이나 낮잠이야 어떤 자극이나 변화도 없는 죽음 같은 번태로움 가끔 여기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경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어서 키라 키라 이건 뭐야 가짜 그 세즈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어린아이 yeah. 우리 사신들의 머릿속에는 야심이나 꿈은 없어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없어 죽음 같은 나쁜 괴로움 이제서야 봐줄만한 구경거릴 만났어 찰날 같은 너의 심판 모두 헤매이며 쇼한다 키라 키라 악마인 걸까 신일까 키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너란 녀석 너 혼자 이 세상 줄 안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사실 바뀐 건 네 이름뿐이다 그래
다시 기다 기다 넌 구세주가 아니야 기다 기다 멍청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아 사과 완전 좋아 이 사과 땡큐 베이베 땡큐! 와. 이 사과 땡큐. 어. 최고다.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현 씨가 준수가 와 강웅석 배우님 몇 년 전에 최파타에서 키라 부르신 거 듣고 반해서 매일 너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또 들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영광. 저도 영광입니다. 예. 자 심지현 씨가. 네 심지현님께서 키라 분장도 아, 장난 아닌데 아하. 오늘은 분장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하.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욕 아닌가요? 칭찬이야. 잠깐만 나 지금 요즘 심지현님 어, 나도 이거 보면서 어, 이게 칭찬인가? 아, 칭찬이지? 이거 칭찬이야 아, 멋있다는 얘기지 724 하나님이 바로 하셨잖아요 홍성님 와 웃음소리 뭐죠? 진짜 얄밉기도 하고 사악한 느낌 가득합니다 라이브 최고예요 라이브 최고 그런 그치 목소리 다른 아, 느낌이 네. 지금 심지어 마스크 쓰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어 그리고 1211님 예, 라디오로 듣고 있기만 하고 있는데 뉴크가 눈앞에 나타난 기분이에요 아하. 홍석 배우님 중간에 웃음소리가 대박이네요 아, 데스노트 빨리 쳐지. 가서 보고 싶네요 어 보러 오고 갔어요 예, 예. 아우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이렇게 최파타 커튼콜 김준수 고은성 강홍석 씨와 함께했는데 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야말로 티켓이 없어서 못 본다는 뮤지컬 데스노트. 자 그래도 6월 26일까지 충무로 극장에 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 인생에서 이렇게 좀 커다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계기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티스트 좋은 아티스트의 공연 보는 거 그게 의외로 여운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들의 그 뮤지컬이나 이 공연 한 편을 보는 게 내 생애에 굉장히 큰 울림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처음 보신다면 뮤지컬 데스노트 추천합니다. 네. 뭐 세 분의 열정과 재능과 뭐 여러 가지가 막 무대에서 너무 빛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달에 어머. 아니 그럼 뮤지컬 연습하고 뭐 하고 또 이렇게 앨범도 내신 거예요? 아, 네 네. 앨범. 야, 뭐 안 자는구만. 어서 사실 올해 초가 조금 지금까지 좀 힘들긴 했었는데 예. 그래도 데스노트도 잘 예. 올라가고 네, 앨범 활동도 물론 짧았지만 잘 끝냈거든요. 그래서 와, 뿌듯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네, 지난달에 나온 우리 준수 씨 신곡인데 김준수 씨 하나 들으면서 인사해야 되겠어요. 자, 오랜만에 최파타 나왔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그러니까 지나가서 짧았어. 아쉬워요. 좀 짧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3시간으로. 네. 네. 준수 어땠어요? 저도 너무 즐겁고 예. 또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진짜 저희는 네. 투팔벌레 환영합니다. 네. 자 홍석 씨 오늘 살짝 네. 예 늦었는데 네. 좋았어요. 네 선배님 예. 다음엔 꼭 누나라고 그러니까, 먼저 해서 안녕하면서 네. 네. 자 세 분 자 데스노트 네 공연 잘 마치고 네 또 다음에 마지막 공연 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아, 네. 이런 불러주세요.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